자, 이제 11번 보자, 11번. 11번. 다음 글이 같은 말은 뭐 ABCD 내부 한점 E에 대해 삼각형. 이거 아까 했던 거랑 같네. 말은 뭐랑 정삼각형이 만났네. ABE가 24도일 때각 ECD. 이거 아까 했던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했잖아, 이게. BCE. 정삼각형이니까 세 변의 길이가 같아. 60도고. 60도. 그러면은 마른 문은 네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게 같아. 이렇게 또 같아져. 이렇게 같아진다. 아, 그러면은 야, 그러면 이제 풀수 있겠네. 그 여기 60이고 24니까 여기 B가 몇 도가 되냐? 84도 되겠지. 84도 이렇게. 84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거 마른 모니까 요각하고 요각하고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된다고. 180도. 180도. 그러면은 80 그러니까 84에서 그러니까 180에서 84랑 60을 빼면 되지. 요 84하고 60. 그럼 84하고 60 빼면 36이 되네. 36. 그 36도가 된다. 답이 그래서 4번. 4번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다. 아주 뭐 아까 했던 거랑 뭐 거의 비슷한 문제고. 그다음 12번. 사각형 사이의 관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야, 근데 이거 저기 이 사각형의 포함 관계를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 사각형 포함 관계. 그러니까 맨큰게 이제 사다리꼴. 그다음 요 안에 평행사변형이 들어가는 거고, 평행사변형 안에 직사각형. 직사각형 안에 아니 또 직사 평행사변 안에 말은 뭐요 가운데 정사각형이 돼. 정사각형.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가면 참이냐면은 안에서 밖으로 가면 참이야.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이면 사다리꼴 이게 참이야. 안에서 밖으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이게 참이야. 말은 뭐 평행사변 이게 참이야. 그러니까 안에서 밖으로 나가면 참이 되는 거야. 그럼 1번 말은 뭐랑 직사각형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 말은 뭐랑 직사각형 말은 뭐 이게 다 관계가 없어. 그래서 아그 답은 저기 쉽게 나오네. 쉽게 나. 직사각형이랑 말은 뭐요두개 포함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말은 뭐랑 직사각형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다음에 정사각형 말은 뭐다. 정사각형은 말은 뭐 안에서 바꿔 나가면 맞아. 말은 뭐는 사다리꼴, 그렇지? 말은 뭐 사다리꼴. 안에서 바꿔 나갔지, 맞고. 평행사변 사다리꼴, 평행사변 사다리꼴. 안에서 밖으로, 맞고. 직사각형 평행사변이 안에서 밖으로 맞지. 그러니까 답이 1번이다. 그다음에 13번. 다음 그림 같이 AD랑 BC가 평행 사각형 ABCD에서 두 대각선 AC, BD의 교점을 오라 할때 밑줄 친 사각형 이름을 바르게 말한 사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A, B, C, D다. 1번 A. 그러면 이제 이게 평행이라는 얘기지. 처음에 문제에서 평행이라고 그랬어. AB랑 BC가 AD랑 BC가 평행. 저 평행이라고 했고 기억. AB랑 DC가 평행이다. A. 야, 그럼 이것도 평행이란 얘기네? 아, 그러면 이게 두개 이렇게 평행이 되면 평행사변이 되네.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AC랑 BD가 수직이야. 그럼 대각선의 수직이네. AC랑 BD가 수직. 야, 그러면 이거 마름모 되는 거지? 마름모. 아, 그래서 기억 맞다. 마름모가 된다.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 보자, 니은. 요거 평행인 건 문제에서 평행이라고 했고 AD, BC. 그 다음에 AD랑 BC의 길이가 같다. 아, 여기 두개 길이가 같대. 야, 그러면은 이게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이니까 이게 평행사변이 돼버리네, 그냥. 평행사변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AC랑 BD가 같다. 그러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네? 대각선의 길이 같은 뭐가 돼? 직사각형이다. 직사각형 맞다. 니은도 맞다, 니은. 그 다음에 디귿 보자, 디귿. 이거 보면은 OA랑 OC. 아, 이거 대각선이 나오네. 자, O가 있다. O. 대각선이 나오는데 OA랑 OC가 같대. OA랑 OC 같고 OB랑 OD가 같대. OB랑 OD가 같다. 그럼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지. 그럼 뭐냐? 이건 평행사변형이지, 그냥. 평행사변형. 그래서 디귿 틀렸다. 디귿. 그다음에 리을 보자, 리을. 자, 리을을 보면은 AB랑 DC가 평행. 아, 이거 평행이네, 이렇게.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이니까 평행사변형이 되네. 요거까지는 평행사변형인데 A가 90도야. 여기 90도. 그러면 평행사변형인데 한 각이 90도지. 그럼 뭐야? 이게 직사각형이 되네, 직사각형.
리을 틀렸다. 틀렸다. 그 다음에 미음 보자. 미음. 아, 이거 그림 조금 내려야겠다. 자, 그림을 좀 내려서 다시 여기 이제 A, B, C, D 요 평행이야. 문제에서 평행이라고 그랬어. 미음 보면은 AB랑 DC가 같다. AB랑 DC랑 요 길이가 같다.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지.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 이거. 이거 틀렸어, 아무튼. 요거 가지고 아무것도, 그, 저 평행한 것끼리 길이가 같다. 평행사변형이야. 미음 틀렸어. 자, 비읍도 중요하다, 비읍. 야, 중요한 게 미음 비읍이네. 아, 이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야, 이거 좀 중요하다, 이거. 이거 굉장히 좀 학생들이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자, 그럼 여기 지금 A, B, C, D가 있고, 요게 평행이야, 평행.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 A랑 D랑 합쳐서 180도래. A랑 D랑 합쳐서 180도, 요거랑 요거랑 합치면 180도다.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이게 연장선을 그으면은,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다라는 얘기지. 그치? 비유.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은 동위각이 위치가 되는 동위각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요각 같고 여기랑 요가 두개 같잖아 그러면 요 요게 동 평행선 되는 평행선 그럼 평행사변이 되지 요것도 평행이고 평행이니까 평행선 맞지 근데 이거 좀 문제 잘 문제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좀 이상한데 그래서 이제 요거 맞아 동위각이 같으니까 동위각 평행이 되는 거예요. 평행. 평행사변형 맞아. 그 다음에 시옷. 시옷을 보면은 시옷을 보면은 자, 뭐라 나왔냐? B 요거 평행이고 각 B랑 각 C랑 같대. 요각조각 같대. 그러면은 요각 요거 요렇게만 일단 평행이면 이건 사다리꼴인데 사다리꼴에서 밑가에 같지. 그럼 뭐야? 등변사다리꼴 맞지? 사다리꼴인데 밑가에 갔다. 그럼 등변사다리꼴이지. 등변사다리꼴. 그래서 답이 기역, 니은, 미, 아니 갑을 기정인데 갑을 기정. 지금 갑을 기정에 기도 맞아. 기도. 문제 지금 잘못된 것 같아. 기도 맞다. 수정을 하고 그다음 14번. 아 이거 중요한 그림이다. 이거 중요한 그림. 평행사변형 ABCD의 네 내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짜냈을 때 A, E, B 더하기 이거 야 이거는 좀 중요한데 이거 조금 확대를 좀 하자 확대 그래서 이제 요 요거 더하기 A 뭐야 A, E, B 더하기 A, F, D A, F, D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이 되냐 이게 더 중요해 요게 자 그럼 보자 딱 보니까 이게 평행사변형을 했으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하면 몇 도가 돼? 180도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랑 x 두 개를 더하면은 180도라고 180도. 야 그러면은 여기서 요 삼각형 봐요 요 삼각형. 이 삼각형 보면은 야 동그라미랑 x 하나 더하네 그럼 몇 도? 90도지 90도. 그게 직각이 되는 거야 직각. 직각. 야 그래가지고 이 직각이 돼가지고 여기도 90도가 되고 여기도 90도가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게 저기 90도가 되니까 그럼 여기가 여기 구하는 거죠, 여기. 그럼 90도. 아, 그래서 AED 90도. 그다음에 AFD. AFD. 그래서 여기도 90도가 되겠지. 이거 직사각형 되는 직사각형. 직사각형. 이게 직사각형이 돼. 그래서 한각이 90도가 돼 가지고 직사각형. 그래서 여기도 90도가 된다. 90도. 그래서 두개 더해서 180도. 여기 90, 여기 90. 이게 약간 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된다는 게 중요해. 요 사각형이 직사각형이 된다, 직사각형. 이게 좀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치? 근데 여기도 뭐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아, 이것도 설명을 해야 되나? 요거랑 또 X 있잖아. 아, 세모. 세모 있었네. 세모네. 세모. 어차피 똑같겠지? 요렇게 삼각형 보면은, 요것도 하나씩 더 하니까 90도 되지, 90도. 그러니까 여기도 90, 여기도 90. 15번.
다음 그림과 같은 원 위에 점 B가 있고 사각형 OABC는 직사각형이다. OA가 8, OC가 6, AC가 10cm일 때원 O의 넓이. 야, 그 원의 넓이는 반지름을 알아야 원의 넓이 나오잖아, 반지름. 반지름이 뭔데? 이거지, 이거 반지름. 이게 반지름이다, 반지름. 그러면은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직사 90도고, 그러면은 이게 대각선이 길이 같잖아. 저기 직사각형 대각선이 길이 같다고. 그럼 여기 10이 되는 거야. 10. 여기 10이니까 10. 그러면은 이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파이 100파이가 돼. 100파이 제곱 센치. 답에서 5번이다. 5번. 이건 뭐 되게 쉽게 푸시는 문제다. 16번. 아,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16번. 다음 그림에서 AC랑 DE가 평행이고, AC랑 DE, 요렇게, 요두개 평행이야. 중요한 문제다. ABE의 넓이 62. ABE.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요 넓이가 62야. 요 넓이 62. 그리고, 아, 요건 두개 평행이고, 요 넓이가 41, A, B, C, F. 요거 A, B, C, F. 요 넓이가 41. 그랬을 때 A, D, F 넓이 구하라. A, D, F. 요 넓이 구하는 거야, 요 넓이. 야, 결론부터 얘기할게. 결론부터. 그림 이렇게 그려도 뭔지 모르겠지.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은, 결론부터 요 사각형 넓이랑, 여기에서 요 사각형 넓이랑 요 삼각형 넓이랑 같아. 결론이, 일단 결론으로 문제를 풀자. 결론으로 문제를 풀고 내가 왜 그런지 설명을 할게. 그 ABE, 요 파란색 ABE, 파란색의 넓이 60이래. 그 파란 삼각형 넓이 60이야. 60이고, 그다음에 ABCF 요기 넓이가 41이래. 41. 그러면은 요기 넓이는 얼마가 되냐? 62에서 41을 빼면 돼. 21이 되는 거야. 21. 답이 21. 그러니까 요 자주색 사각형이랑 파란색 삼각형 넓이, 그왜왜 갔냐 그러면은, 그왜 갔냐, 왜 갔는지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럼 여기에서 이 사각형하고 이 삼각형하고 공통된 부분의 넓이, 여기 있지. 여기 공통이지. 요 넓이는. 그러니까 요 넓이는 공통이야, 두 개가 다. 그러니까 상관없어. 상관이 없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 요게. 요 넓이. 요 삼각형.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고, 여기는 필요 없어, 이런 거는. 필요 없다. 여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여기를 봐야 돼, 여기. 요 파란색 삼각형하고 여기 자주색 삼각형. 그러면은 요두 개는 넓이가 같냐? 이게 같지. 이 같지. 그왜 같냐? 요두개 삼각형은 밑변이 같아. AC. 밑변이 같아. 밑변이 같고, 이거 평행이라고 했잖아. 평행이니까 높이도 같아, 이렇게. 높이. 평행이니까. 그래서 밑변이 같고, 이게 평행이니까 높이가 같겠지. 높이 똑같다고. 그래서 요두 개, 자주색 삼각형하고 파란색 삼각형이 같아. 같으니까 자주색 요 사각형하고 파란색 요 삼각형의 넓이가 같아지겠지. 요 부분은 공통이고, 요 부분 같아지니까. 그래서 같아지는 거야. 이거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계속 나올 거야. 그다음 17번. 직사각형 ABCD 각 변의 중점을 차례로 연결한 사각형을 EFGH.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조심해야 되는 거.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했다. 야,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하면 뭐가 나와? 마름모야, 마름모. 아니, 잘안 써지네. 마름모야, 마름모. 직사각형에, 마름모 중점 연결하면 직사각형이고, 이거, 그래서 이거 뭐가 된다고, 이거? 마름모, 직사각형의 중점을 연결한 마름모라고. 마름모. 그 월차 하는 거. 자, 마름모 대 1번. 이지. 아, 이지. 이거네. 이지하고 HG. 그러니까 수직이다. 맞지? 마름모는 대각선의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하지, 수직. 아이, 맞다. 맞고. 그 다음에 두 번째. EF랑 HG 같다. 아, 요길이야. HG?
지진 어디? 이거 갔다고? 아, 당연히 갔겠지. 마름모 네 변의 길이 같은데. 갔다. 그 다음에 3번 EF랑 EF 요길이랑 FG. 아, 당연히 갔지. 아, 이렇게 쉽냐? 당연히 갔다. 이건 저기 마름모는 대학 저기 네 변의 길이 같으니까 4번 2호. 2호? 아, 이 길이. 이 길이랑 FO가 갔냐? 아니지. 이거. 야, 이건 눈으로 봐도 아니다, 이거는. 틀렸다. 눈으로 봐도 아니. 마름모는 대학선 서울에서 2등분 하지만 대학선의 길은 안 같아. 4번 틀렸다. 5번 각 FEO, FEO? 아, 요각. 아, 이거 일단 지우고 FEO 요각하고 그다음에 FHEO 요각이 같다. 같겠지? 다 4번이다. 4번. 18번 다음 보기의 여러 가지 사각형 중에서 두 대각선의 서로 다른 것을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한다. 평행사 변형이네. 그렇지? 평행사 변형. X가 있는 그 평행사 변형 된다. 서로 다른 것을 이등 평행사 변형이 되니까 직사각형 되고 마름모 되고 정사각형 되는 거야. 사다리꼴하고 등변사다리꼴은 이등분 안 해. 이등분 안 한다. 등변사다리꼴이 중요한데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는 같아. 근데 이등분은 안 해. 자, 그래서 x가 네 개네. x가 네 개. 그다음에 두 번째.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서로 수직인 거. 아, 서로 수직인 거. 뭐냐? 마름모지, 마름모. 마름모 이게 y다. 마름모. 마름모니까 정사각형도 되고. 정사각형도 되고. 두 개네, 두 개. 두 개. 이렇게 수직이지. 직사각형 안 되고. 그렇지. 등변사대고 사대고 안 돼. 그다음에 뭐 c까지 있어. 두 대각선의 길이 같다. 같은 거. 아, 이거는 직사각형이 같다. 직사각형, 정사각형도 같고. 중요한 거 등변사다리꼴. 아, 등변사다리꼴 대각선의 길이 같대. 중요해. 그럼 Z가 3개네. 그러면은 X 4개, Y 2개, Z 3개. 다 더하면은 9개. 답이 3번. 19번. 다음 그림과 같은 평행사 변형 ABCD가 정사각형이. 야, 이게 평행사 변형이 평행사 변형이 정사각형 되려면은 이게 평행사 변형이 정사각형 되려면은 평행사 변형이 정사각형 되려면은 조건이 직사각형 조건하고 마름모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야 정사각형이 돼. 알았지? 그두 개를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뭐냐? 두 개가 있었지. 첫 번째 뭐냐? 한 내각이 90도 직각이야. 두 번째,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은 직사각형이야. 그럼 마름모가 되는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저기 이웃하는 변의 길이 같으면 돼. 이웃하는 변의. 두 번째,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하면 되겠지. 그럼 요게 마름모다. 그럼 요두 개, 그러면 요기에서 하나하나씩 갖고 있으면 된다 이거지. 직사각형의 성질, 마름모의 성질 하나씩. 그러면은 보기에서 고른 거. 첫 번째 각의가 90도다. 야, 각의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은 이거는 한 각의 한 내각이 90도가 직사각형의 성질, 직사각형의 성질. 그러면 기역은 직사각형의 성질이고 니은 AC랑 BD가 AC랑 BD랑 수직. 아, 이게 수직이란 얘기네. 그러면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이등분하니까 이거는 마름모의 성질이다. 마름모. 그다음 AC랑 BD랑 같다. AC랑 BD랑 같으면 대각선의 길이 같지. 이거 직사각형이지. 직사각형. 아, 그러면은 니은 저기 대각선의 길이가 같고 저기 수직으로 만나니까 마름모의 성질이랑 직사각형의 성질을 다 갖고 있으니까 정사각형이 되는 거야. 니은 된다. 그 다음에 디귿 AB랑 BC의 길이 같다. AB랑 BC의 길이 같으면 요거는 그냥 마름모의 성질이지. 마름모. 아, 여기서 마름모의 성질이고. 그 다음에 리을 AO랑 BO랑 CO랑 DO. 이건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은 저기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져 버리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져 버린다. 이건 직사각형이 돼. 직사각형. 그 다음에 미음 A가 90도. A가 90도. 그럼 한 내각이 90도지. 그럼 뭐 직사각형이 직사각형. 그 다음에 AB랑 BC 길이 같다.
이 길이랑 이 길, 이규타는 변의 길이가 같지. 그 마름모가 되지. 직사각형이랑 마름모의 성들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건 정사각형 돼. 그 답이 그래서 니은 비음. 3번 된다, 3번. 아, 이거 문제 좋네. 다다 20번. 다음 그림과 같은 마름모 ABCD에서 두 대각선의 교점을 O라 하고 BC가 6, BE, BF가 4. 그 다음에 FO의 길이, FO. 그러면은 FO. 이 길이. 이 길이 구한다, 이 길이. 자, 그러면은 이 길이는 뭐가 되냐? 뭐 되냐면은, 이게 지금 마름모라 했거든, 마름모? 마름모? 마름모니까, 그래서 마름모니까 네 변의 길이가 다 같게 되지. 네 변의 길이가. 야, 그럼 네 변의 길이가 다 같으니까, 여기도 6이 되고, 6. 야, 그 다음에, 이게 마름모니까 평행사변형의 성질도 가지고 있게 되지, 평행사변형. 그러니까 요렇게 평행이 돼. 이렇게 평행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게 되지. 억각. 그 다음에, 요각이랑, 근데 요거 이등변 삼각형이라며. 아까 같다 그랬잖아, 4, 4. 그럼 요각이랑 요각이랑 같아. 이등변 삼각형 밑까지. 그럼 이것도 막국지각이잖아. 그러면 결국 요각, 요각, 그럼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되지, 이등변 삼각형. 이것도 이등변 삼각형이 돼. 그냥 6이면 여기도 6이네. 6. 야, 그러면 여기가 4면은 여기도 4. 야, 그럼 BD의 길이가 나왔네. BD는 10이 되네, 10. BD는 10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FO. F, 요 길이. 그럼 요 길이는 그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니까 5, 5가 되는 거지. 5, 5. 따라서 FO의 길이는 1이 된다. 1. 5에서 4를 빼니까. 1.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마름모의 성질하고 이등변 삼각형이 나온다는 거. 그걸로 풀면 돼.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지. 좀 쉬웠다 하자.